자, 큰 거를 한 마리 줘보세요. 어, 뭐예요 이게? 예? 아, 오순이에요? 오 마이 갓. 언제까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 9월까지. 9월까지? 9월 맞으려면 이쪽으로 다시 가요. 아. 공사가 말일까지 하거든. 근데 아직 유튜브에 지금 아직 월요일날부터 나가기 때문에 네.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쪽으로 이전에 뭐죠? 바로 앞에 주차장인데 주차장 자리에다가 뭐 천막도 아니고 엄청 크게 져놨어요. 9월까지 이쪽에서 장사하고요. 처음에 자리 10월 첫째 주겠죠? 예, 그리고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 보시면 저쪽에는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 바지락 엄청 크네. 참소라도 엄청 크고. 예, 뭐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가서 오늘은 갑오징어 네. 어떻게 해요? 갑오징어 한 마리 2만원, 큰 거는 3만원. 얘가 3만원짜리네? 네, 걔가 3만원이고요. 아, 크긴 얘가, 큰데. 얘가 2만원이요. 갑오징어 회도 먹어. 먹물을 쏴버렸네, 그냥? 네, 먹물을 다 쏴버렸네. 얘는 박하지 키로에 얼마씩이에요? 박하지 12,000원. 박하지는 키로에 12,000원. 아, 여 밑에다가 얼음 넣어놨네? 예, 밑에다 얼음 넣어요, 싱싱. 바닥에다가 얼음을 넣으니까 물이 시원하겠구만. 살살 애기 달래지지 해야 되겠네. 네, 막 건드리면은 이게 먹물을 써버려요. 자, 큰 거를 한 마리 줘보세요. 네. 이게 무게가 어떻게 나가나? 이게요? 갑오징어 큰 거 대차 한 마리 3만 원. 1kg래요, 1kg. 1kg 나가요? 네, 1kg 넘어요, 정확하게. 저녁에 회나 먹어야 되겠네. 네, 참소란 어떻게 해요? 큐레 12,000원? 12,000원 드리고 요거는 28,000원만 받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요거 참소라도 1kg만 줘보세요. 네. 오늘 저녁에 그렇게 먹으면 되겠네. 소라값은 좀 내렸네. 아니, 원래 15,000원 하는데 네. 오늘 비도 오고 그러니까 비도 오고 참소라 1kg에 12,000원. 원래 15,000원인데 12,000원. 요 꽃게는 어떻게 해요? 32,000원, 35,000원, 3만원. 꽃게 알 많이 싫은 것 같은데? 알, 알이 좀. 쭈꾸미는 어때요, 가격이? 쭈꾸미 28,000원? 3만원. 이거 저거죠? 예, 수입산. 예, 수입산. 네. 수입산 쭈꾸미 28,000원. 네? 갈치는 어때요, 가격이? 저는 4마리 만원, 저거는 1마리 만원. 얘는 좀 사이즈가 커서 그런가? 네, 사이즈. 이거 바지락 1kg 어떻게 해요? 1kg 만원이요. 1kg에 만원? 씨알은 큰데 좀 비싸긴 하네요. 요거 해감 해야 돼요? 해감은 안 해도 되는데 네. 깨끗이 뻘 하나 꼭 물고 있는 거야. 그런 게 내가 아, 몰라도 이거 바지락 어디 거? 어디 거예요 이거? 남당이 거. 남당이 거? 아, 남당이 알아주지. 네. 자, 바지락 그럼 1kg만 줘보세요. 자, 바지락 1kg 10,000원. 와, 씨알이가 엄청 크네. 오늘은 바지락만 하고 다음에 또 올게요. 저 역전장에도 자주 가요. 아줌마 거기 자리 거기 명당 자리잖아. 네, 맞아. 명당 자리, 여기도 명당 자리. 어, 뭐예요 이게? 오순이에요. 예? 아, 오순이에요? 예. 오 마이 갓. 그 잡숴보셨어? 아니요, 아니요, 저 못 올려가지고. 다른 나무로 못 잡숴. 아. 누룩 같은 거 싱거워. 예. 아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거짓말 아니야. 요거 파는 건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10,000원 한 사발에. 아, 저거 좀 커 보이는데. 어? 요거 큰 게 만 원이에요? 예. 저 드릴게 한 줄. 와, 아니 먹을 줄 말면 먹겠는데. 이거 먹을 줄 모르는 게 뭐예요, 이게? 못 올려가지고. 올려봤어요? 못 타요. 그러면 잡히면 안 되지. 와, 저 좋긴 엄청 좋네. 예, 이게 금방 따와서 두릅 얼마씩이에요? 만 원씩 이거는. 이건 2만 원. 이게 참두릅 좋아. 선에서 이제 첫술 나온 거 이거는. 아우, 좋긴 한데 비싸네. 아이고, 비싸지 않게 그거 비싼 거 아니야. 예, 큰 거 주세요. 예. 이거. 어우, 거기 많이 좀 등 좀 주세요. 아니, 옷이 많이 줄 수 있을까? 예, 고맙습니다. 상추도 좀 팔아드려야지. 그렇지. 자, 상추는 어떻게 팔아요? 그냥 많이는 아니고 집에서 좀 먹으려고. 3,000원 그죠? 그렇지. 3,000원씩 주세요. 요즘에 또 상추가 또 막 나오기 시작하지. 많이 파세요. 네.
고마워. 아, 두루바고 뭐 저 가죽나무라고 겁내 나왔네. 안녕하세요. 맨 사진만 찍지 당체 만 원한테 사진만 잘 찍지 당체 사가지도 아니오. 아니 몇 장 장마다 사가잖아. 저번 주에 무 사갖고 하고. 호박 가지. 아유 가지 가지 있네. 다음 장 올게요. 예? 네? 청귤나무 순 오순이 엄청 많이 나왔네. 와 모종이 엄청 많이 나왔구만. 와 모종 천국이네. 고추, 토마토, 호박, 뭐 배또 호박도 있고, 뭐 조선 호박. 자, 시장에서 사온 참수라. 어? 색깔이 왜 그래? 먹물이 터져버린데? 와, 완전히 제대로, 먹물이 제대로 나왔네. 붓꽃이 써도 되겠는데? 아빠 좋은 생각 났어. 이거로 붓꽃을 한번 써볼까? 마사돈이라고 같이 써줄 수 있는데. 와, 씨알이. 와, 이 정도. 오징어 회를 먹겠습니다, 회. 이게 갑오징어 등껍질. 이게 등, 저기 뭐, 뭐라고 해놨네, 이게 씨. 껍질 잘 벗겨져 있어. 싱싱한 거는. 와, 다리. 이렇게 두꺼워. 원래 회칼로 떠야 되는데 회칼 없어도 뭐 집에 있는 걸로 떠면 되는 거죠. 최대한 이렇게 얇게 써봐. 갑오징어 제철이 4월부터 10월까지니까 지금이 이제 시작하는데 어우 반점 먹어야 될 것 같아. 야들야들. 어때 싱싱하지? 연하지? 참수라 1kg 그냥 삶아가지고 그냥 삶으면 안되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것도 많이 준거든 1kg 정도. 자 바로 흐를 때 소라는 이렇게 하나 빼가지고 쏙 빠지면은 익은 거예요. 하나만 딱 빼보면 답 나와. 자, 이거는 숙회 다리 부분 다리. 소라도 1kg인데 엄청 많이 줬어. 자, 갑오징어 회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리 부분은 숙회로 했어요. 숙회. 이거는 살짝 데친 거고요. 그 다음에 소라. 네, 준비했습니다. 예산장에서 사온 싱싱한 해산물 한번 먹어볼게요. 와, 달다 달어. 이번엔 갑오징어 회. 싱싱하다, 싱싱해. 해산물 찐이네, 찐. 와. 뭐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사실. 뭐 빠진 줄 알지? 이렇게 해산물에다가 또 한 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아, 소라가 좀 향긋하지? 아, 소주 한 병 더 먹겠는데? 약간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때 먹어야 돼요. 또 이때 먹어야 진짜 맛있지. 그래도 어쨌든 10월 달까지는 갑오징어가 많이 나오니까요.
파도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